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문화체육관광부가 방금 전에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. 이게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, 그게 이 감사의 발단이 됐는데요. 오늘 그 결과를 발표를 한 겁니다. 내용 간단히 전해드리겠습니다.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을 비롯해서요. 김정근 상금부회장, 그리고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 임원진에 대해서 문체부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. 또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에 대해서는요. 축구협회가 재선임 방안을 포함해서 절차의 하자, 그러니까 이 절차라는 건 감독 선임 절차를 말하는 거겠죠. 그 절차의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해달라,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.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, 그러니까 일단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가 어쨌든지 간에 축구협회의 내부 규정이라든지 이거에서 위반된다, 이런 부분을 인정을 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자를 갖다 치유하는 쪽으로 재선임을 하든지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그 하자 방안을 강구를 해라, 이렇게 축구협회에 요구를 했다는 거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.